88조 챕터 4 형용사와 부사 유닛 1 이렇게 봅시다. 형용사와 부사의 쓰임. 자, 형용사는 일단은 명사를 꾸며주고 또는 보호 역할, 주어나 목적으로 보충 설명. 부사는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전체 수식. 여기에 모든 역할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색깔 좀 바꾸고요. 형용사는 형용사의 역할은 뭐다? 두 가지 역할입니다. 첫 번째는 명사를 꾸며주고 이걸 수식 용법이라고 하고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 보어 역할. 보충 설명하니까 보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술 용법. 이것이 바로 형용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사는 어떤 역할합니까? 부사 앞에서 얘기를 했던 이 형용사를 꾸며주는 것 또는 또 다른 부사, 동사 또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사가 되겠습니다. It is common for children to have an imaginary friend. 자, is 뭐죠? 가짜 주어. for은 뭐죠? 의미상의 주어. to가 진짜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와야 되지. 자, 부사는 갖고 있지. 아, 자, 꾸며주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자, 이건 뭐죠? 상상의 상상 속에 친구를 갖는 것은 흔한 일이다. Imaginary 상상의 상상의 상상 속에 이런 뜻입니다. 자, 형용사 와야 되고 그 다음에 The dress that she bought for the wedding looked perfect. 자, 드레스인데 어떤 드레스입니까? That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 역할을 하고요. 그녀가 결혼식을 위해서 구입했던 그 드레스는 주어, 동사, 요거 무슨 동사죠? 감각 동사입니다. 감각 동사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형용사가 와야 되죠. 그래서 perfect 왔습니다. look, sound, smell, taste, feel 이 감각 동사 다섯 가지 다음에는 형용사가 오거나 아니면 like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되고 그래서 perfectly는 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Jackson considered friendship very important in his life. Jackson은 여기입니다. consider A, B. A를 B라고 여기다. 우정을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기입니다. 그의 삶에서. 자, 그럼 요거는 뭔데요? 주어, 동사, 요게 뭡니까? 우정이 목적어, important는 목적격 보어,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보어로 쓰였다는 거죠. 아까 전에 perfect는 뭔데요? the dress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로 쓰인 거죠. 그죠? 주격 보어. 그래서 perfect 형용사가 왔고 요거는 목적격 보어니까 형용사가 왔습니다. 우리 참고로 보어는 뭐가 보어가 될 수 있을까요? 형용사나 또는 명사가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 기억합시다. 보어는 형명이다. 그래서 형용사 또는 명사가 보어가 될 수 있지. 이 말은 부사는 보호가 될 수 있다 없다. 보호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사를 가보겠습니다.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거나 아니면 동사를 꾸미거나 문장 전체를 꾸밉니다. Solar energy is becoming an increasingly important energy source. 태양 에너지는 되어가고 있어요. 점차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뭔데요, 사실?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점점 더 중요한. 중요한은 형용사.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 역할을 하는 거죠. 점차 점점 더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
그녀는 데디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Her boss would address the matter directly. 그녀의 상사가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address, 다루다, 처리하다. address는 주소가 아니라 동사로 쓰여서 다루다, 처리하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룰 거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자, directly는 누굴 꾸며줍니까? address라는 동사를 꾸며주니까 얘는 뭐다?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뭐 또 다른 게 몇 개 더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것도 I 뭐 가장 쉬운 예로 가보죠. I like it. 나 그거 진짜 좋아해. Very 뭐 이렇게 쓰잖아. 그죠? 그러면 나는 그것을 좋아하는데 much는 이제 like를 꾸며주는 부사 아닙니까? Very는 뭘 꾸며주는데요? much를 꾸며주는 또 부사 아닙니까? 그래서 very도 부사, much도 부사, 자, like는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사는 또 다른 부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fortunately 또는 unfortunately 하고 he was given 다행스럽게도 그가 그것을 받았다 뭐 이렇게 쓸 때 이 부사는 뭡니까?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형용사를 꾸미거나 동사를 꾸미거나 또 다른 부사를 꾸미거나 아니면 문장 전체를 꾸미거나 하는 역할을 전부 다 부사가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Fortunately, 운 좋게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가볼게요. 밑에 봅시다. 형용사를 주격보로 자주 취하는 동사 상태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be, keep, remain, seem, appear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뭐뭐인 상태로 남다, 유지하다, become 뭐뭐가 되다, turn, 되다, grow, 되다 이런 거, 이형식 동사, 감각을 나타내는 감각 동사 이런 거 자, 여기 보면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형식 동사들이에요, 이형식 자, 볼까요? 이형식 동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죠? 자, 이런 것들이 이형식 동사인데 보면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이루어진 게 이제 이형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보어를 필요로 하는 이런 이형식 동사에는 어떤 게 있느냐? 자, 아까 전에 우리 얘기했던 이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become형, 뭐뭐가 되다의 의미. get, turn 여기서 돌다가 아닙니다. 뭐뭐가 되다, fall도 되다, 달리다가 아니고 되다, 전부 다 되다의 의미가 입증되다, turn out, prove, turn out, see,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appear, 감각동사 다섯 가지, 뭐뭐인 상태에 있다,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뭐뭐인 상태로 있다, stay, remain, keep, 또 be 동사도 되겠고요. 요런 것들은 전부 다 뭐, 당연히 수동태는 쓸 수 없고, 자동사니까 수동태 쓸 수 없죠. 목적 없으니까. 전부 다 뒤에 뭐가 온다? 보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들. 근데 보어는 뭡니까? 형용사나 명사가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죠? 추가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있는 것도 이런 동사들 기억해 주시고요. 자, 형용사를 목적격 보호로 자주 취하는 동사 make. 자, 전부 다 이런 구조예요. make AB 구조. 대표적으로 make를 써볼게. make AB 이런 구조. A를 B하게 만들다. keep AB. A를 B하게 유지하다. think AB. A를 B라고 생각하다. A를 B라고 믿다. A를 B라고 여기다. A가 B인 것을 알게 되다. 발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make, keep, think 뭐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AB의 형태로 올 수 있는 거죠. 이때 B가 뭐 온다? 형용사가 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서술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 서술용법으로 쓰인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거는 명사를 꾸며준다, 못 꾸며준다. 자, 명사를 꾸며주지 못한다는 거야. 명사 수식이 없다. 즉, 서술, 즉, 보어 역할만 하는 거지.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역할로, 즉, 보어로만 사용하지, 명사를 꾸며줄 수 없다는 거예요. 보자. Using alive animal 아닙니다. live, live, living 이렇게 써야 돼요. alive는 이렇게만 쓸수 있어. 어떻게? He is still alive. 이렇게.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주어, 동사, 보어 형태. 즉, 이렇게만 쓰는 거지, alive man 이런 식으로 못 써요. 알겠죠? alive. 그래서, 살아있는 동물 할 때는 live 또는 living 이렇게 써야 돼요. Using living animals in scientific experiment. 자, 그래서 실험실에서, 과학 실험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사용하는 것은 is 여전히 controversial, 논란이 된다. 찬반 양론이 있는, 즉 논란이 되는 controversial. 어, a sleep mother was the ability to identify the particular cry of her own baby. 자, 뭡니까? 이거는 뭐죠? 자고 있는 어머니는, 자고 있는 할 때는 sleeping 이지, a sleep은 안 된다. 자, a sleep도 서술로만 쓰여요. 되겠습니까? 자, she fell asleep 하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잠들어 버렸다. 이렇게 되잖아. 이런 식으로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이렇게 서술로만 쓰이지, asleep mother, asleep baby 이렇게 쓰지 않는다. 자고 있는 할 때는 sleeping이 맞습니다. 잠자는 엄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요? 특정한 울음소리를, 아기의 특정한 울음소리를 구분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 배고파서 우는 건지, 뭐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건지, 뭐 아무튼. 자, 그래서 서술로만 쓰이는, 서술용법으로만 사용되는 형용사 어떤 거 있습니까? 라이브 살아있는, awake 깨어있는, 잠든, 비슷한, 혼자의, 부러운, 알고 있는, 두려워하는, 뭔가 가치가 있는, 만족한, 이런 것들. 알겠죠? 이거 직접 명사 꾸민다, 못 꾸민다? 못 꾸민다. alive나 alone의 경우에는 부사로도 쓸수 있어요. The technological advances in bread making. 자, 제빵에서의 기술적인 발전은, 자, 기술적인 발전은 have sparked 뭐를 촉발시켜 왔습니까? The reaction among bakers and consumers alike니까, 자, 제빵사들과 소비자들 모두에게서 반응을 촉발시켰다. 자, 요거는 뭡니까? 여기서는 둘다 똑같이라는 부사로 쓰인 거예요. 비슷한이 아니고 똑같이 라는 뭐로 쓰였다? 부사로 사용된 alike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요거 하나 구분해 봅시다. like는 첫 번째 동사로 쓰이면 뭐예요? 당연히 알죠? 좋아하다. 그 다음에 전치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전치사로 뭡니까? 뭐뭐처럼 뭐뭐 같이. 자, 그리고 자 alike는 뭡니까? alike. 자, 형용사로 비슷한, similar의 의미예요. 자, 부사의 뜻도 있죠. 방금 우리 배웠잖아. alike가 둘다 똑같이, 요런 부사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ikely라는 것도 있죠. likely는 형용사로는 뭡니까? 뭐뭐일 것 같은, 뭐뭐일 것 같은, 뭐뭐 할것 같은 이런 뜻이에요. 얘도 부사의 뜻이 있어요. 아마도. 아마도의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like, unlike, likely 요거 형태가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요거 구분해 주세요. 자, 요거 정리하시고 A, B 한번 풀어보겠습니다.